자, 수비면은 토르비온 해볼까? 오랜만에. 오랜만 아니구나. 들어도 어디지? 그러고 보니까 트레일러 보니까 좀 저기 어디야? 좀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쪽 아닌가? 한류이 천지인데 이렇게 노닥거리다니. 저 위에다 설치하면 진짜 좋을 텐데. 너한테 기대가 크구나. 만약에 여기 포탑 설치해놓고 저거 지나가면 부서지는가? 화물 지나가면은. 내 구상대로야. 불꽃놀이를 시작하자. 아니 지금 바꾸면 어떡해.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잡았다. 포탑 부서졌네. 설계부터 다시 해야겠군. 또 랜덤으로 날아가네. 탄환 모양이 똑같이 생겼으면 원래 그러니까 국 저거 탄구라고 하나 저거? 총알 구멍이 똑같이 생겼으면은 똑같이 날아가는 게 맞는데. 아씨. 토르비온으로 이긴 적은 별로 없는데. 재미는 있어, 이게. 근데 토르비온 승률이 몇이지? 통계. 토르비온. 65%네? 왜 이렇게 높지? 생각보다 높네. 포탑도 오네? 아. 안 돼! 공짜서 하면 오 죽였다. 나 임무 기여 시간 6초인데 내가 금메달을 미스. 아니, 우리 팀 뭐 하는 거지, 지금? 공격팀은 근데 저기 화물에 붙어 있으면은 그게 임무 기여 시간인데 수비팀은
수비팀은 뭐가 임무 기여 시간이지? 수비팀도 화물에 붙어있는 시간인가? 6초면 너무 짧은데 인간적으로. 안돼. 진짜 포탑도 알려지는 거는 너무 사기다. 작업 준비 끝. 하늘에서 정의가 빛발친다. 끝났다. 지지. 우리 팀이 없어. 좀 더 해야지 레벨업하네. 32만 찍고 오늘 그만해야 되겠다.